자, 이제 317쪽에 세 번째 갑니다. 이제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자, 보죠. 자, 이제 임대업은 뭐 저희가 늘상 들어봤겠지만, 임대업은 속된 말로 부동산 대여입니다. 대여. 부동산 대여, 빌려주는 거죠. 빌려줘. 그래서 대여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여해주고 일정한 대가 받는 게 요게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등을 이제 다시 요걸 이제 대여해요. 대여해주고 대가 받는 게 이게 임대업인데, 중요한 건이 부동산이요, 등기가 돼 있건 안돼 있건 안 따져요. 또 허가가 나 있건 안나 있건 안 따져요. 절대 등기 허가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1번. 자, 대상 보세요. 첫째, 부동산. 이거 토지와 건물입니다. 또는 부동산상 권리인데, 두 가지, 전세권하고 임차권 합이 네 개예요. 그럼 결국은 이 대여 물건이 토지, 건물, 전세권, 임차권 이네 개입니다. 네 개. 그래서 토지와 건물, 전세권, 임차권 대여죠. 이런 것들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라고 돼 있고. 2번. 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다. 쉽게 이제 공장을 대여한 거죠. 공장 건물 대여한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광업권자, 조감권자, 덕대가. 자, 채굴권이. 채굴권은요, 광산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권 대여한 것도 임대소득이 되고. 네 번째. 자, 4번은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얘도 해당돼요.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요,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 받는 것도 임대소득이 돼요. 임대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남이 은행에서 대출받는다고 내걸 담보로 맡긴 거죠. 맡기고 나는 일정 사용 금액을 받으면 얘도 마찬가지 임대업이 되고. 자, 또 넘겨서 다섯 번째입니다. 자, 광고용으로 토지나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얘도 마찬가지, 얘도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유 없어요. 무조건 이 토지 건물 같은 걸 임대해주고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다 뭐가 됩니까?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다만 밑에 2번가요? 밑에 2번 크게 체크할게요. 자, 비과세인데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없는 것도 있어요. 첫째, 자, 논밭이요. 논밭. 쉽게 농지인데, 농지가 대여되면 비과세입니다. 조심할 건그 농지가요, 반드시 작물 생산, 농사 짓는데 임대돼야 비과세지, 내가 임대해준 건 농지인데 그 상대방이 농사를 안 지면 이건 과세입니다. 반드시 농지가 농사 짓는데 이용돼야 한다. 자, 그건 비과세고. 두 번째, 자, 주택 몇 개입니까? 하나, 꼴랑 한 채, 꼴랑 한 채가 임대된 것도 비과세입니다. 주의할 건요, 자, 과일고, 기준 시가가 9억이 넘는 주택과 외국에 있는 주택은 과세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한국에 있는 것 중에 주택 하나가 있었고 그한 채가 뭐 되면 임대되면 이건 비과세 돼요. 하지만 이 주택이 절대 뭐가 정부가 정한 겁니다. 이 기준 시가라는 건 정부가 고시한 집값인데, 이 기준 시가가 9억이 초과되면 안 돼요. 안 되고, 또 하나, 이 주택이 외국에 있었다, 외국. 그럼 내가 일본에 집이 있었고 그 주택을 임대했다, 이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일 때 비과세대가 된다 이거죠. 자, 또 있어요. 두 번째.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자, 총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이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택이 이제 하나일 때 비과세잖아요, 이거죠. 근데 집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두 채부터 과세거든요. 과세인데 두 채를 다 해보니까 1년 동안에 월세의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비과세죠.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이 완전 몇 채든가 하나이든가. 하나가 넘어가면 얼마? 그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때 뭡니까? 비과세 해주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우측으로 갈게요. 세 번째. 그럼 대체 언제가 임대 수입의 수입 시기냐? 이제 매월 월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서 그 지급일이 정해졌다. 그럼 정해진 날이 임대 수입 시기가 되고요. 두 번째,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요. 실제 지급받은 날로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차 계약에는 쟁송이 있었대요. 뭐 소송 같은 게 걸린 거죠. 걸려서 뭐 걸리면 이제 그때 그 정해진 날로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최근에 요게 4번이 이제 저희 시험에 가끔 언급되는데,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의 계산인데요. 보면 이제 밑에 공식이 나오죠. 총수익 금액 계산은 다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총수익 금액에서 빼기 필요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대요?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문제는 필요 경비는 이제 임대업자가 임대업 하면서 발생한 재반 비용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밑에는 1번 총수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부동산 임대의 총수입 금액은요, 부동산 혹은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해서 밑에 공식 있죠? 자, 그래서 총수입 금액은요, 자, 첫째, 뭐 도학입니까? 임대료, 그죠? 그래서 임대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엔드, 간주 임대료. 또 뭐가 나옵니까? 관리비 수입. 또 뭐가 나옵니까? 보험 차익. 요네 가지가 이제 토탈 임대 수입 금액인데, 일단 아는 것부터 해줄게요. 자, 임대료는 뭐냐? 매월 받는 월세예요, 월세. 월세의 합계입니다. 월세의 합계. 그래서 1년 동안 받는 월세 합계입니다. 요건 달 테고. 그다음 보험 차익이 뭐냐? 이 보험 차익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보유 아파트가 뭐 아파트 할게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임대용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에 화재가 나갖고 건물이 홀랑 다 탔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갖고 보험금을 탔어요, 보험금을. 근데 소실될 때까 될 때까지 아파트 금액은 가령 3억 원이었는데 어머? 보험금을 타 보니까 보험금이 4억이에요, 4억. 즉 소실된 재산 금액보다 보험금이 더 많은 겁니다. 얼마 차이 납니까? 1억. 이거 보고 제가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 보험금이에요. 초과 보험금. 그래서 초과된 보험금, 초과된 내가 손해본 것보다 초과된 보험금. 그래서 이런 것이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생소한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간주임대료가 있고, 자, 그다음에 관리비수입인데 둘다 시험 다 났어요. 자, 관리비수입은 뭐냐면 결론, 초과된 관리비. 이게 뭐냐고요? 나쁜 놈이에요, 집주인이 나쁜 놈. 저 이제 집주인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원룸주택 같은 것도 집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수마다 뭐, 야, 너 관리비 한 달치 얼마 이렇게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건데 관리비가 이 주인장이 자기 걸안 내려고 세입자한테 관리비를 과다 청구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 과다 청구한 게 걸렸다. 걸리면 그 초과된 관리비도 임대수입에 포함시킨다 이거죠. 요거는 잘 관리하면 아마 잡아낼 수 있어요. 요거고. 자, 이제 문제의 예입니다. 간주임대료인데 제가 간주가 무슨 얘기냐면 인정한다. 뭐뭐로 본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매월 받는 월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세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뭐냐? 이제 보통 이제 월세를 세면 보증금을 받죠. 이 보증금을 을연 이율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환산한 금액. 그래서 보통 저도 뭐 이제 평소에 오피스텔을 이제 셀러로 살고 있는데 그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연 이율로 환산한 금액. 이게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건물이 됐건 뭐가 됐건 임대하면 다이 보증금을 받고 환산해요. 더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간주 임대료인데 조심할 게 뭐냐? 주택인데요. 주택은요, 간주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매월 받는 월세, 아니면 뭐 관리비 수입, 아니면 보험차익, 이래만 인스턴트 가는 거지,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처음에 난게 뭐냐, 이거예요. 원래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허?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 없는 게 원칙인데 있는 때가 있대요. 언제냐? 첫째, 주택이 3채 이상이고 엔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초과될 때, 이러면 이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럼 이 상태가 아니면 간주임대료 계산하네요. 단 이 상태가 되면 계산하게 된다 이거죠. 자, 볼게요. 이제 맨 밑에 기업번 319쪽에 기업번. 자, 2번. 자, 임대료인데 뭐예요? 부동산 임대하고 받는 월세. 이게 뭡니까?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두 번째. 자, 2번. 자, 나와 있죠. 뭔 임대료입니까? 간주 임대료인데 보세요. 자, 거주자가 부동산 혹은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혹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자, 문제의 B번인데요. 체크하십시오. 자, 주택 임대료 인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땡땡. 자, 원래 주택은 간주 임대료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근데 볼게요. 자,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는, 자, 주택이 몇 개입니까? 세 채 이상이고 당 받을고 주택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한 호 또는 한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은 2018년도 12월 30일까지 제외합니다. 이건 빼고요. 그럼 그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60제곱미터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고,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 3억 원임 초과된 경우에 한하여입니다. 하나여. 다음과 같이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계산 방법은 내비둬요. 자, 그럼 결국은 다시, 자, 원래 주택은 간주임대료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주택이 몇 채 이상? 세 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되면? 3억 초과되면 이때는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고 나머지는 밑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또 우측에 D급번 가볼게요. 자, D급번 관리비 수입 나오죠? 보세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요금에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 초과금액은 산입한다. 해서 나쁜 주인장이죠. 일단 1번 보험 차익 모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임대수입. 그래서 임대소득이 아까 부동산 매매부터 좀 복잡한 건 사실인데 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제 봐봐요. 밑에 예제가 25회 때 뒤에 가면 뭐 20회 때 있는데 그 25회 거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자,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에 대한 틀린 것은, 자, 1번. 주택 한 채입니다. 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 시가 10억 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한 채는 비과세였지, 그죠? 근데 아까 기준 시가가 얼마 넘어가는데 9억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9억이 넘었어요. 넘었으면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가 돼야 되는데 끝에 보니까 과세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가 아니고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은 나중에 반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자체가 기준 시가가 9억이 넘어가도 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세일 때 과세지 전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요게 함정이었고, 두 번째, 자,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한 채는 전세 계약으로 임대했대요. 그럼 이때 월세 계약에 의해서 것만 과세한다. 이건 뭐, 그건 1번은 모른다고 2번에 보면 다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월세 계약만 과세를 합니다. 세 번째,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로 보되 이게 구분 등기되면 각각으로 보죠. 이건 뭐 나중에 민법 보완도 나오고. 네 번째,
주택의 임대료로 인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요,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한다. 그렇죠. 5번. 이게 답이죠. 주택임대하고 얻은 소득은요,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하나요? 아니죠. 항상 사업자 등록이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임대 사업으로 판명을 하면 정부는 세금 걷어요. 걷고 나서 나중에 사업자 등록하라고 권고문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다. 관계없이 일단 임대업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전부 다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업소득까지 봤고요. 이제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329쪽에 이제 마지막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페이지가요, 329쪽부터요, 꽤 많아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441쪽까지. 120페이지예요. 양도세만. 문제 빼고입니다, 그것도. 문제 빼고, 내용만 120페이지예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양도소득은요, 할게 많아요. 할 것도 많고. 근데 보통 양도소득 하면은, 첫 달은 몰라요. 이게 대체 뭔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두 번째 달 하다 보면 지난달이 생각나요. 양도세 계산이 나와. 근데 계산이 겁나게 복잡해. 이게 머릿속에 박혀요. 근데 계산이 복잡한 듯한데, 부동산 학기론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은 도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볼게요. 자, 양도 소득세입니다. 자, 얘는요, 이제 부동산 양도 단계죠.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낸 세금인데, 일단 볼게요. 양도가 뭐냐면, 양도는 처분한다, 처분. 판다, 처분이에요. 처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야 돼요.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서 걷는 세금, 요게 양도 소득세가 돼요. 그럼 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이거. 갑시가 과거에 자 부동산 취득했어요. 1억에 샀어, 1억에. 자, 요번에 부동산 처분했어요. 3억에 처분했어요. 그럼 얼마의 이익이 납니까? 2억의 이익이 나죠? 2억의 이익. 그럼 요 2억의 이익에 대해서 걷겠다. 이게 양도 소득세예요. 그 밑에 요 2억을 뭐라 하냐? 저희가 이걸 보고 이제 법상 자본이득이라 합니다. 자본이득. 요 이익에 대해서 걷자. 이게 양도소득세의 기본 정의고요. 하나 더, 이 처분인데, 처분은 뭔지 알죠? 처분 파는 건데, 이 처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처분인지 아니면 계속적 처분인지. 그래서 이게 일시적 처분이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요게 계속적 반복적 처분이면 아까 봤던 거예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래서 분명히 일시적인 양도에 한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 양도. 자, 볼게요. 자, 329쪽 1번. 양도소득세 정의. 자, 보셔요. 첫째. 자, 양도소득세는요, 분류과세 방법에 의한 사회정책적 조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불로소득적 자본이득, 즉 일시적 처분이요, 인해서 형성분을 양도 시점에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서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거죠. 두 번째, 양도소득세 특징. 첫째, 국가의 권한인은 국세입니다. 둘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응익세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분류과세 뚝 떼서 과세는 분류과세 성격을 띱니다. 세 번째, 과세기간이 끝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 재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아무거나 처분했다 해서 다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물건이 있어요. 요거 해갖고 법에서 정한 그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네 번째,
사실주의입니다. 절대로 등기 등록에 관계 없어요. 등기 안 따져 해서 등기가 되건 안 되건 허가나 이건 안 되건 관계없이 무조건 다 과세하게 됩니다. 5번. 자, 우발적 비경상적 양도. 방금 얘기했죠. 일시적인 양도. 어쩌다가 한번 양도된 것만 과세하지. 그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이면 그때는 사업소득이 돼서 일시적인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어떤 양도? 일시적인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6번. 새로운 두 가지예요. 차등비 대세율도 있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초과 누진세율도 존재합니다. 또 넘겨서 자, 7번째. 자, 신고 납부해요. 무슨 납부한다고? 신고 납부에서 신고 납부가 두 가지예요. 예정 신고도 있고 뭔지 몰라도 확정 신고 이거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다 있다. 8번. 자, 신고 납부니까 그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수반됩니다.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다. 뭐 그런 정도까지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쉬울 것 같죠? 자, 이제 우측에 331조 원을 고거까지 할게요.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잘 봐봐요. 문제가 23, 24, 25, 26 거의 매년 납니다. 거의.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대체 그럼 무엇을 양도해야 과세하냐? 자, 과세 대상입니다. 절대 등기에 관계 없고요. 절대 허가에 관계 없어요. 등기 허가를 안 따져요. 더 중요한 건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열거주의가 뭐냐면 법에서 열거된 거, 법에서 규정된 것만 과세한다. 법에서 정해진 물건, 법에서 정한 물건만 과세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보면 거기 기본, 거기 다요. 토지, 뭐 그다음에 건물, 부동산 관리, 주식, 기타 자산 또뭐 있어요?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명시된 것들만 과세 대상. 그럼 저희는 이제 표 밑에 보면 1번 부동산에서 토지 써 있고 내용이 뒤에 가면 쭉써 있어요. 써 있는데 써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지금부터 제가 같이 쓰는 이 칠판에 써 있는 그 종류만 구분하시면 되지 이게 뭐다 뭐다 뜻은 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류만 지금부터 같이 한번 잘 보시고 이 종류들만 과세 대상에 속한다 이거죠. 그럼 첫째 볼게요. 첫째. 부동산이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토지와 뭡니까? 건물. 모든 토지, 모든 건물. 자, 둘 다. 자, 등기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전부 다 양도해서 이익 나면 세금 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제가 지금 등기에 관계 없이 양도해서 이익 나면 세금 낸다 했는데 이상하다. 왜요? 아니, 민법에서는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이건 민법 얘기입니다. 세법은요, 네가 민법을 어기든 말든 안 따져요. 무조건 너 팔았니? 응. 이익 났니? 응. 세금 내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돈 걷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등기를 하거나 하건 관계 없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 조심해야 돼. 시험 잘 나면 이건.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험 되게 잘 나요, 이건.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용 권리가 있고, 둘째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에서 사용 권리가 있고 취득 권리가 있어요. 다시 사용 권리는 뭐가 있냐?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이에요. 둘다 마찬가지. 등기에 관계 없습니다. 아니, 쌤. 어떻게 등기 안 하고 전세권이 성립됩니까? 그건 민법 얘기라니까. 민법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만 전세권이 등기돼 있다고 하죠. 근데 세법은요, 전세금만 받은 자체가 그 자체가 전세권이라고 볼수 있어요. 절대 등기 안 따집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셋째가 등기된 이게 붙어요.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뭐든 임차권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아니,
계속 등기에 관계 없다는데 이 부동산 임차권 얘는 왜 앞에 이게 붙어요? 얘는 꼭이에요, 꼭.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반드시 등기돼야만 과세돼요. 반드시 등기돼야만 과세하지. 등기 안 되면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상권이요. 민법상 물권입니다. 전세권도 민법상 물권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은 등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물권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만 반드시 뭐 된다? 등기된 임차권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취득 권리인데, 취득 권리는 뭐 되게 많아요.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상환 채권. 무슨 무슨 상환 채권. 뭐 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번만 좀 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자, 교재 332쪽 2번.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볼게요. 1번. 부동산 뭐할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번 뭐나요? 지상권. 내용은 민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등기에 관계 없다 이거죠. 2번 뭐납니까? 전세권. 얘도 등기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일단 맨 밑에 3번 봐요. 제목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보셔요.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2번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하지만 밑에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이나 점포 임차권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 안에서 과세 대상이 된대요. 또 우측 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자, 이제 부동산 뭐할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아직 완성되거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후에 부동산이 완성되면 내거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뭐할수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밑에 있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뭐 토지상환채권, 또세 번째, 주택상환채권, 네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인데, 4번이 뭐냐면 미등기 전매예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몰래 팔아먹다 걸려도 얘도 양도세 걷어갑니다. 5번 주택청약 예금 증서. 자, 저희가 또 이게 이제 5번이 예금 통장이 주택청약 통장인데, 이 청약 통장은 물론이요, 일반적인 저금 통장도요, 맨 뒷면에 보면 주의사항 써 있어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매하지 마시오. 이따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통장 있으면 어떤 통장이든지 맨 뒤에 가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팔아먹은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는 관계 없다니까. 너 이익 났냐? 네. 뭐해? 세금 내. 나중에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지언정 저희는 알게 없어요. 무조건 저희는 뭐만 걷어가면 됩니까? 세금만 걷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부동산 관리 시험이 잘 납니다, 이거. 자, 세 번째가 3번. 3번은 뭐가 나옵니까? 주식인데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주식은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난다?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시험도 거의 안 나요. 주식은 주식인데, 잠깐만 적어줄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장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보통 상장 주식은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비상장 주식은 뭐 일반은 조그만 회사죠. 물론 저희 윌비스도 상장법인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상장 주식이에요. 그러면 보통 상장 주식은 매매하면 양도세 안 내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은 지난주에 거의 입에 거의 거품 물고 밤에 소주 먹으러 갔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모 대선 후보께서 사퇴를 했죠. 나 대통령 안 한다고. 그 대선 후보 관련주가 다 빠졌어요, 금액이. 다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뭐 화살표도 막 하고. 근데 그분이 다 고골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손해본 게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술 먹으러 간다는데,
근데 그분은 주식을 매일 매매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상장 주식인데 양도세를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는 경우가 있대. 내는 경우가 언제냐? 첫째, 대주주가 양도하면 돼요. 누가 양도해요? 대주주. 그럼 저희는 보통 다 개미예요. 개미. 개미는 안 내요. 대주주가 양도할 때 내고. 또는 장외에서 양도해서 장외. 장외는 뭐냐면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겁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대신 비상장 주식은 그냥 모두 과세입니다. 모두 과세. 주식 이렇게 보면 돼요. 책에 보면 뭐 대주주가 뭐 요건 있죠. 주식 지분율이 뭐 1%, 20억도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334쪽 네 번째 갑니다. 4번. 자, 뭐가 나옵니까? 기타 자산. 얘도 시험에 잘 납니다. 자, 기타 자산은 종류가 네 가지인데 네 개를 다볼건 아니고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건 의미 없어요. 자, 첫째가 뭐냐? 첫째가요.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쉽게 영업권인데, 제가 볼때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이 사업용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과 함께 처분해서 발생한 영업권이에요. 그럼 보통 제가 영업권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권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금. 그럼 저희가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거팔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장사하다가 장사하는 걸 팔게 되면 건물도 팔고 장사가 잘 되니까 뭣또 달라고 합니까? 권리금도 받지, 그죠? 그 권리금에 대해서도 양도세 매긴다 이거예요. 반드시 대신 뭐와 함께 양도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함께 양도된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 돼요. 두 번째는요, 모든, 먼저 뺄게요. 회원권. 그래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이 회원권 양도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권 다 과세. 모든 회원권. 심지어는요, 주식형 회원권도 포함돼요. 주식형도 포함됩니다. 주식형도 포함해서 과세. 그래서 주식형도 포함해서 전부 다 과세.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 번째 건 뭐냐면 제목만 굳이 얘기하면 특정 법인 주식이에요. 특정 법인의 주식이고요. 넷째간, 자, 특수업종 주식입니다. 제목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특수업종 주식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주식은 양도세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거 없어요. 자, 볼게요. 자, 기타 자산 1번입니다.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서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입니다. 는 끝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대요. 저 밑에 비교표 있죠? 자, 영업권이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면 뭐가 돼요? 양도소득세.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단독 양도한 영업권은 뭐가 돼요? 기타 소득. 그래서 반드시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돼야 합니다. 두 번째, 자, 특정 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 나오죠? 1번. 자,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나 쉽게 얘기하면 회원권이에요. 자, 2번. 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게 된 주식의 경우도 얘도 회원권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2번은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보통 많은 게 콘도보다는 골프장에 이게 많아요. 골프장에. 골프장에 이게 많은데, 골프장에 가면 이제 일반 회원을 모집해요. 그죠?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건 얘는 회원이야. 그럼 이 회원이 회원권을 팔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골프장에도 누가 있냐? 주주가 있어, 주주. 주주. 주주는 주식을 파는 거죠. 그죠? 근데 주주 중에서 어떤 일부 주주는요, 일부 주주는 이게 그냥 주주가 아니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주주가 있어요. 회원의 자격. 그래서 그럼 이 주주가 나중에 얘는 갖고 있는 게 회원권은 주식이에요. 갖고 있는 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주주면 나중에 얘는 주식을 팔아도 얘를 세법상 회원권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제가 주식형 회원권이라고 합니다. 주식형 회원권. 그래서 원래는 주식인데 회원권의 성질이 있다 해서 주식형 회원권이고 얘를 팔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본다. 회원권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개. 자, 3번. 자,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업의 범위 주식, 특정 범위 주식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특정 범위 주식인데 우측에 가면 네모 안에 요건이 있어요. 그 숫자가 나올 건데 50, 50, 50인데 이게 다 충족돼야 된대요. 뭐 내용은 알거 없으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자, 네 번째도 있네요. 뭐 있습니까? 특수 업종 주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이제 뭐80 하나 안 한데 뭐 굳이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요건이 있다. 그거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336쪽에 가면 이제 5번. 이제 뭐가 나옵니까? 파생 상품. 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양도세 대상이긴 한데 중개대 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날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 파생 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 과세 대상 된다. 다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따른 파생 상품은 제외한다. 그래서 순수한 파생 상품만 되고 아마 이게 궁금하면 저는 얘기를 안할 겁니다. 궁금하면 집에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가 왜안 하는지 알 겁니다. 그냥 파생 상품 제목만 보라고 한 이유가 겁나게 길고 복잡해요.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파생 상품. 그래서 제목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5번. 무슨 상품? 파생 상품. 다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만 기억하는데 특히 조의할 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4번. 기타 자산에서 두 개. 뭐하고 뭐하고. 영업권하고 회원권.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저희 지금까지 시험 난거 얘가 다고 나머지 건 시험 난적한 번도 없어요. 뭐 토지 건물이니 주식이니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왜 낸다고 한들 의미 없기 때문에. 그럼 예제 봅시다 한번. 자, 331쪽에 1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아닌 겁니다. 아닌 그. 1번 지상권 맞지요. 2번 전세권 맞죠. 3번 골프 회원권도 맞아요. 4번,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아니지. 아까 임차권은 반드시 뭐 돼야 한다.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요. 뭐된 임차권이요?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그게 답이죠. 네 번째,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그죠? 그럼 결국 방금 얘기했던 거다 나왔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과세 대상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뭐 나머지 건 크게 신경 쓸건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가면 이제 3번 양도의 정의인데 요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건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는 아마 수업을 조금 늦게까지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해봐요. 한 30분 정도 할 건데 어디까지 할 거냐면 다음 주에요. 380 아마 3쪽까지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30분 정도 더할 거니까 꼭 감안하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거 질문 있으신 분. 뭐 학원마다 꼭 질문하면 다들 집에 가려고 바빠갖고 안 하대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내일 추워진대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